천민아 씨 하면 가장 떠오르는 나라가 스페인인데 네. 스페인에 가서 뭐 친구 사귀는 방법이 따로 있다면서요? 제가 그 대학교 때 처음 갔어요, 스페인을. 도착해서 수업을 들으러 다니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학원을 다니고 있을까? 이거는 한국에서 해도 되는데.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1년치 학원비를 모아서 개인 지도를 한 달 받고 나머지는 길에 나가서 배워야 된다. 그래야지 좀 살아있는 스페인을 할 것 같다. 스페인어 하시잖아요. 적은 뒀죠. 저랑 스페인어로 대화한 적도 있어요. 아, 정말요? 네, 아주 기초적인 거.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? 네. 올라. 네네. 아, 대답이 없네요. 메아리가 없네요. 과묵해야 돼. 너무 과묵한 선생님한테 배워서. 네. 묵직하세요, 선생님은. 네. 아무튼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오셨는데 한 달 동안 저희 집에 와서 매일 욕을 가르치는 거예요. 왜 나한테 그 한국에서도 안 쓰는 욕을 가르치냐 그랬더니 나중에 다 배우고 나면 나한테 굉장히 고마워하게 될 거다. 알고 보니까 스페인에서는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쓰는 친근하게. 그러니까 이 자식아 뭐 이런 느낌인가? 뭐 약간 이 정도인데 부어체로 누구랑 친해질 때 쓸 수 있는 말이거든요.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아시아 사람 너무 없어가지고 아시아 사람 이러면서 사람들이 와서 말도 걸고 머리카락 한번 만져봐도 돼요. 뭐 가게에 들어가면 사인 해달라고 그러고. 그런데 제가 갑자기 막 상상을 해보세요. 막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아무도 없었을 적이 있잖아요. 그럴 때 갑자기 외국 사람이 왔는데 막 한국말로 욕을 하는 거예요. 하멜이 하멜. 네. 하멜이 와서 하멜. 뭐시오 막 그러고. 이거 얼마예요? 막 이러. 시원해. 하멜이. 네, 하멜.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선생님 말씀대로 친구가 정말 많이 생겼어요. 소문이 나가지고 막 돌아오고. 들고 다니니까. 네. 김생민 씨는 절친인 신동엽 씨한테 단돈 100원도 쓴 적이 없다고. 네, 뭐 99%는 정말 정답이죠. 뭐. 네, 이거 굳이 얘기할 필요 있을까요, 이런 걸? 아, 앞으로 안 쓰겠다는 얘기죠. 더. 앞으로도 안 쓰겠다는 얘기예요. 야, 근데 난 앞으로도 쓰면 잘하고 이 정도면은 제가 동엽이 형 밥을 사는 것도 모양새는 안 좋아요. 모양새는 에이. 아니 그래도 절친한테 그게 모양새가 왜? 아니 근데 사던 사람이 계속 사기도 해요. 근데 이거를 다 수지 타산으로 맞췄을 때 다 플러스네. 그런 것도 있고 크잖아. 그러니까 무역으로 따지면 신동엽한테 엄청난 이익을 얻은 거잖아. 무역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난 사람이 없잖아.